네, 안녕하세요. 클래시로의 고인물이 되고 싶은 정르입니다. 자, 이게 무슨 예능 덱이냐고요? 놀랍게도 랭커 덱입니다. 오늘은 이 덱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복제 덱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스펠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. 물론 이제 시작하자마자 급발진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, 자, 일단 용광로 확인했고, 상대 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골통을 던졌습니다. 아유, 데카 살짝 늦었죠? 자, 상대 용광로랑 토네이도 확인. 지금 아직 무슨 덱인지는 모르겠어요. 이 복제 덱이 처음부터 지금 이제 복제를 써가지고 급발진을 할 수도 있는데, 그거는 좀 도박 플레이거든요. 우리가 하는 게임은 이제 도박이 아닙니다. 클래시 로얄이라는 카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저 페카랑 엄마만이 확인. 아야, 근데 저 감돌이 어디 가냐? 아, 저 감돌이 살짝 실수했고. 일단 상대 페카의 엄마 마녀의 용광로의 토네이도거든요. 아직까지 무슨 덱인지는 모르겠어요. 암튼 이제 스펠에 이 토네이도가 있다고 하면은 또 복제를 쓰기 살짝 좀 어렵긴 하거든요. 자, 일단은 발키리도 확인. 호그, 오케이. 페카 호그 확인했고요. 자, 호그 토네이도로 끌어주고요. 상대방이 이제 공격 카드가 호그랑 용광로라는 거 확인을 했고, 상대방이 이제 스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해골통에 그 해골들이 엄마 마녀를 만나면은, 자, 용광로 배드로 견제. 저 엄마 마녀를 만나면은 살짝 이제 돼지 파티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, 자, 박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.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좀 하면 될것 같아요. 어쨌거나 상대방이 지금 보니까 스펠이 토네이도 하나인가? 설마? 뭔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복제를 막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. 자, 이제 저 엄마 마녀 나온 거, 오케이. 파스 좋았고. 오히려 돼지가 안 나왔어. 자, 이렇게 좀 수비를 해주면서 저 엄마 마녀가 없는 타이밍을 노려서 해골통 복제 같은 거로 공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거 한번 잘 붙여볼게요. 상대 페카로 막을 수도 있고 발키리로 막을 수도 있는데 복제 한번 해볼게요. 아, 스펠 안 쓰는데 진짜 스펠이 이게 토네이도 원 스펠인가? 자, 토네이도. 자, 일단은 상대방이 좋아요. 잘 붙었거든요. 자, 일단 공격을 좀 성공을 시켰고요. 자, 저거 뭐 호그는 토네이도로 말끔하게 끌어주면, 아, 잠깐 늦었다. 아, 이런 실수 좋지 않을. 해골통. 근데 이게 엄마 마녀로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자, 복제까지 그냥 한번 써볼게요. 토네이도 빠졌으니까. 좋아요. 딜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, 자, 뒤늦은 토네이도. 아마 저 자해가 엄마 마녀까지 잡아주겠죠? 나이스. 자, 이게 어쨌거나 저 토네이도를 뚫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. 이 복제 덱을 쓰실 때저 스펠이 빠진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순환은 비슷하니까, 자, 이거 복제 한번더 그냥 토네이도 나올 거 각오하고 저 해골통 터지는 데미지로 좀 데미지를 입혀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해골 데미지 입혔고, 자, 감돌이로 수비. 이 토네이도를 공격에 써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. 자, 아, 오케이. 상대의 스펠 확인했어요. 파볼까지 있다는 거 확인을 했어요. 파볼이랑 토네이도. 스펠이 빠진 타이밍을 노려서 한번 복제로 대박을 한번 내봅시다. 일단은 자이언트 해골로. 이거는 뭐 발키리나 페카로 막으려고 하겠죠? 자, 해골통 붙여주고, 배드 붙여주고. 물론 이제 토네이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, 복제를 이렇게 좀 써줍니다. 상대. 해골통 터지는 거를 토네이도나 엄마 마녀 이런 거로 막는 걸좀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저 스펠을 좀 유도를 하면서 스펠이 없는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복제로 이제 한 방에 끝내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게임을 해야 됩니다. 자, 호그. 이거 뭐 그냥 무한호 호그. 이거 그냥 토네이도로 이렇게 끌면 깔끔하죠? 하고 자이언트 해골로 수비를 할게요. 지금 사실 누적딜이 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수비만 해도 이기지만, 아, 또 그렇게 또 게임 하면은 또 재미가 없죠. 자, 이렇게 퍼뜨려 놓고 복제를 써주면은 여기서 파볼이나 토네가 나와야 되거든요, 상대방이. 근데 해골통이 저 터지는 타이밍이라 살짝 저 해골이 좀 귀찮을 수가 있어요. 데미지 많이 들어갔고요, 해골들. 많이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게임 오버. 자, 이 복제 덱 재밌습니다.